안녕, 루피의 장난감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친구들, 오늘 소개할 타오르지마 버스터의 오드나트 로봇 티버스터예요. 자, 먼저 티버스터를 다른 로봇들과 한번 비교해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주자, 헬로 카봇의 슈퍼 페트론이에요. 짠! 슈퍼 페트론이 등장합니다. 오, 엄청 크죠, 친구들? 자,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오, 슈퍼 페트론이 크기는,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크기는 큰데, 딱 봤을 때, 티버스터가 좀 더 안정감 있고 탄탄해 보여요. 자, 오. 자, 그럼 여기를 한번 써볼까? 자, 슉. 슉. 오, 슉. 자, 그러면 이제, 저 페트론은 옆으로 가 있고요. 두 번째 주자. 따따따따따따. 또 모세 마그마식스예요, 친구들. 자, 두 로봇 다 크기가 비슷하고요. 키도 비슷한데요. 자, 집게를 이용해서 따따따따. 오, 이렇게 집을 수도 있어요, 친구들.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할 티버스터를 업체하러 가볼까요? 고고! 먼저 피규어를 살펴볼게요. 이 피규어의 이름은 어설트예요. 자, 뒷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보이는 이 피규어는 스나이퍼요. 스나이퍼의 뒷모습. 자, 그 다음 주자. 메딕이에요, 친구들. 메딕의 뒷모습이고요. 자, 네 번째로 짠! 시그널 피규어예요. 짜짜짜짜짠! 마지막 피규어로는 두 헤비예요, 친구들. 자, 이렇게 피규어를 살펴봤는데요. 바로 티파이터를 한번 살펴볼게요. 오, 친구들 봤나요? 이 부분을 누르면 음향이 나와요. 한번 눌러볼게요. 불빛과 함께 도리가 들리는데요. 한번 꾹 눌러볼게요. 길게. 오, 음향이 다른 음향이 나왔어요. 자, 친구들. 티파이터의 자세하게 보면 얼굴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고글을 벗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쫙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친구들. 그리고 앞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내려주면 버스터 모드. 그리고 위쪽으로 올려주면 파이터 모드! 자, 그리고 아래쪽에 살펴보면 이렇게 버스터 캐논이 있어요, 친구들. 버스터 캐논은 자유자재로 움직여요. 자,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움직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각 비클의 친구들을, 피규어 친구들을 장착해 볼게요. 먼저 이 부분에 어설트를 또 놔주고 아래쪽에는 헤비를 슉! 그리고 이쪽에는 메딕을 가만히 있어도 음향이 나오는데요. 자, 메딕을 여기다 장착해줘요. 그리고 양쪽에 이쪽 부분에는 시그널을
반대쪽 부분에는 스나이퍼를. 자, 친구들, 딥파이터예요. 자, 친구들, 딥탱크예요. 자, 딥탱크 아래에는 이렇게 바퀴가 달려서 슝 움직여요. 그리고 탱크의 메인이죠, 친구들. 바주카 4예요. 버스터 바주카. 이 노란색 부분을 앞쪽으로 당겨주고, 살짝 미니까 종아리 슉 들어가는데요. 자, 그러면 아래로 내려볼게요. 슉! 발사가 돼요. 다시. 슈! 멋진데요. 자, 그러면 이 티탱크의 뒷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친구들을 얼른 장착해 볼게요. 먼저, 티탱크의 이 부분에는 헤비를 발을 올려서 앉혀주고, 이 뒤편에는 먼저 스나이퍼를 바주카포 뒤편에 쭉, 그리고 왼쪽 바주카포 뒤에는 어설트를 쭉, 그리고 메딕은 이 부분에 지그널은 이 부분에. 자, 친구들, 디탱크예요. 자, 세 번째로 티 드릴이에요, 친구들. 티 드릴은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손으로도 이렇게 하면 움직이지만 이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쇼! 누른 상태에서 놓아주기만 하면 드릴이 슝! 자, 티 드릴은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요. 티 드릴의 아래 부분에 짠! 버스터 캐리어의 친구들! 버스터 캐리어를 장착해 줄 건데요. 그 전에 피규어 친구들을 먼저 장착해 보고 버스터 캐리어를 장착해 볼게요. 이 분홍색 부분에다가 짠! 분홍색이라고 하면 짜자자잔! 스나이퍼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날 텐데요. 여기다가 장착해 주고 짠! 친구들을 하나씩 하나씩 넣어 볼게요. 자, 캐리어의 아래쪽에는 헤비를 슉! 그리고 위쪽에는 딱 사이즈가 메딕 사이즈인데요. 자, 이렇게 넣어주고 이 부분에는 위쪽엔 어설트를, 오른쪽엔 시그널을 쩍! 장착이 된 상태에서 캐리어의 이 부분과 티드릴의 이 부분을 연결해 주면, 자, 친구들, 티드릴이 완성! 자, 친구들, 네 번째로 티비틀이에요. 티비틀의 이 부분을 눌러볼게요.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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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니까 버스터 크래쉬가 작동하는데요. 슉! 슉! 슉슉슉! 집게가 쩍쩍쩍쩍! 자, 티비틀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요. 자, 아랫부분에 다른 부분과 장착할 수 있는 홈 부분도 있네요. 자, 먼저 친구들을 장착해 볼 건데 이 부분을 열어서
자, 기둘같이 생긴 시그널을 쏙 넣어주고요. 이 부분에는 어설트를 먼저 왼쪽 부분에다가 넣어주고, 오른쪽 부분에는 스나이퍼를 슉 넣어주세요. 친구들, 다른 친구들이 안 보이죠? 자, 다른 친구들은 미리 이렇게 버스터 캐리어에 장착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버스터 캐리어와 티비트를 이렇게 장착해줬어요. 자, 친구들, 티비트 합체 완성! 다섯 번째로 티 드론이에요, 친구들. 티 드론은 저 앞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지기도 하고요. 이 부분도 이렇게 움직이고, 이 부분도 이렇게 움직여요. 반대편도 마찬가지고요. 쭉 돌아가고 이렇게 움직여요. 자, 그러면 이 티 드론에 피규어들을 장착해 볼게요. 먼저 친구들, 과연 여기에 누가 들어오게 될까요? 짜자자자잔, 헤비를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헤비가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아요. 자, 헤비의 자리가 맞아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스나이퍼는 이쪽 부분, 메딕은 그 뒤편에, 그리고 반대쪽엔 어설트, 그리고 시그널까지. 자, 이렇게 딱 소리가 날 때까지 장착해주면 친구들이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티 드론도 완성! 자, 그럼 이제 오단 합체 티버스터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다른 친구들 옆으로 가 있고, 자, 티탱크를 이 상태에서 이렇게 세워주고요. 이 부분도 척 세워주세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다리를 쫙, 이 부분도 쫙. 자, 이 상태에서 다리를 살짝 벌려준 다음에 티 드론을 짠짠짠, 티 드론으로 다리를 완성시켜 볼게요. 먼저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연결. 반대편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연결해주면 다리가 완성이 됐어요, 친구들. 이 상태에서 바주카를 앞쪽으로 촥촥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딴딴딴, 친구들, 디파이터가 등장했어요. 디파이터의 이 아랫부분과 그리고 이 티탱크의 이 부분을 연결시켜 볼게요. 자, 딱 소리 날 때까지 장착해 준 다음에 이 뒷부분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고, 오른쪽 팔은 티드릴, 그리고 왼쪽 팔은 티비틀로 장착해 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아래로 한번 내려볼게요. 더 운다. 이렇게 보면 불빛과 함께 소리가 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귀여운 피규어들을
자, 장착해 볼게요. 먼저 이 버스터 캐리어에 헤비를 장착해주고 티버스터의 뒤편에 보면 이 홈 부분에다가 캐리어를 연결해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자 루피가 임의로 장착해 보겠어요. 먼저 스나이퍼는 이쪽에 그리고 친구는 이쪽에. 오 깜짝이야. 된장찌개 먹고 싶대요 키버스터가. 지그다는 여기 그리고 매직은 이쪽에. 자 친구들 잘 보이나요? 쭉. 아 그리고 드릴을 한번 돌려볼까요? 오 엄청 빨라요. 바람까지 나오는데요? 쭉. 그리고 TV 툴도 자, 좋아요 친구들. 그리고 이 부분을 한번 눌러볼게요. 오, 소리와 함께 불빛도 그러면 길게 한번 눌러볼게요. 원하고요? 잘못 들은 거 알죠 친구들? 아, 음향이 다양한 음향이 들어있네요. 자 친구들 이렇게 해서 티버스터를 완성했어요. 자 이렇게 티버스터도 오늘 완성해보고요. 그리고 헬로카봇의 슈퍼페트로 그리고 또 봇의 마그마식스까지 같이 비교해봤어요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다음에도 루피와 더 재밌는 장난감 만나러 가요 친구들. 그럼 좋아요 꾹! 구독하기 꾹!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